10회를 당했던 중요한 승부. 4세트는 남녀 혼합복식 출격하겠습니다. 탈라존 선수의 초구입니다. 야. 자, 새로운 방식을 또 선보여주네요. 예. 자, 처음에 코너의 꺾임을 먼저 예민하게 받아들이느냐, 또는 지금 팔라존 선수처럼 원쿠션의 진행을 원활하게 가져간 다음에 2-3쿠션에서의 코너웍을 좀 더 예민하게 가져갈 것이냐의 어떤 결정적인 부분이죠. 아, 그렇군요. 처음 봤어요. 자, 바미캄 선수의 첫 샷입니다. 자, 회전력이 충분합니다. 네. 참 차분한 느낌의 포인트를 보여줬습니다. 마민칸. 네. 자, 그리고 확실히 간결한 터치 속에서 내공 속도 조절을 정말 잘하는 선수가 또 마민칸 선수죠. 네. 자, 완벽한 진행이죠. 손범이로 다시 연속 포인트 출발하고 있는 NH동협 카드입니다. 자, 공 배치 좋은 배치로 계속 연결이 됩니다. 놓치지 않죠? 하면서 포인트. 길게 세웁니다. 노란 공 왼쪽. 자, 힘은 충분히 있어요. 예. 자, 여기서 김보미 가나요? 됐어요. 와, 붙였어요. 성공입니다. 아, 충분하진 않았네요. 아, 뭐 됐으니까요. 네, 간신히 맞았습니다. 자, 아무래도 힘 조절을 하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힘 전달이 빠진 부분이 있었어요. 자. 붙어 있었군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은 붙어 있는 상태로 플레이를 해도 되고요. 만약에 떼어내기를 원한다면은 내공만 5번 자리로 갑니다. 네. 가운데 라인. 네. 뭐 추가적으로는 5번이 다른 공에 점유돼 있을 때는 6번 그리고 4번 이런 순으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안으로 마민캄. 아, 키스를 피하나네요. 4연속 포인트로 첫 이닝을 장식을 했습니다. 노란 공 안쪽으로 키스를 피하려는 시도였죠. 저는 복식 경기에만 또 출전을 하고 있는 김세현 선수인데 이 세트에 참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4세트 출발도 첫 샷부터 득점을 이어갑니다. 하비에르 팔라존. 자, 안으로 짧게 가요. 길었네요. 야, 그러고요.
기훈스는 팔라전을 4세트 그리고 5세트에 연속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투입하는 라인업을 좀 자주 선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출전을 하게 되면은 분명한 건 그 선수에게 플러스되는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범일부터 시작이 되는 두 번째 이닝입니다. NH동협 카드. 자, 두껍게 가면 키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얇게 갑니다. 잘 뺐죠? 득점까지도 김범이. 충분히 좀 바라보는 것 같은데요. 타임아웃입니다. 자, 이렇게 노린 거예요. 이야, 그렇군요. 벌어지긴 했지만요. 자, 굉장히 좀 분위기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야. 자, 지금 약간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바깥 돌리기 시도한 건지 아니면은 이런 형태의 리버스였는지. 김수현 선수 다시 엎드리기 득점 한 점을 더 보태줬습니다. 5대2 석점 차. 김수현 선수 정말 팀 내에서 본인이 맡은 역할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팔라전 또. 자, 지금의 옆돌리기는 당점에 좀 비밀이 숨어 있죠. 맥시멈 회전을 이용해서 3쿠션까지 회전력을 살려놓은 게 아니라 중하단 그리고 투팁이라는 회전의 양으로 정상적인 각의 진행을 보여준 겁니다. 한 점씩 두 점을 만든 팔라전과 김세현이었습니다. 두 점 차. 자, 적당히 잘 끌어냈습니다. 자, 볼까요? 야, 완벽하게 득점을 했습니다. 다시 한 점, 김보미. 손 대신 키스. 자, 내공이 쿠션으로부터 좀 더 떨어져 있으면 왼손으로 시도를 할 수 있겠지만 약간의 기울기가 있으면서 내공이 이렇게 쿠션에 있을 때는 왼손보다는 또 오른손을 뒤로 돌려서 치는 게 또 편안한 자세입니다. 네. 네 번째 이닝입니다. 히오스의 팔라존. 팔라존 선수도 마냥 쉬운 형태는 아니에요. 그렇죠. 힘을 빼고 예민한 두께. 와, 살려냈어요. 성공. 팔라존.
확실히 굉장히 낮은 자세의 스탠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얇은 두께도 거의 서슴지 않고 그냥 시원하게 공을 보냅니다. 아, 그렇네요. 리버스 핸드 자 올라오네요. 김세현 와 직접 노렸던 거죠. 리버스 핸드를 가 형성이 되면서 자,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야 계속 리버스 핸드 있었고 한 점차가 됩니다. 인사를 하긴 했지만 뭐. 자, 키스. 갈라진 선수의 실수로 아, 점수가 더 나오진 않네요. 네. 야, 동점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아쉬운 미스가 나왔습니다. 팔라존. 자, 지금보다는 약간 더 두꺼운 두께를 노린 거죠. 그래야 일목적도 많이 가고 내공도 많이 휘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점 차입니다. 김보미. 네, 좋아요. 확실히 LPBA 지난 3차 대회 4강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LPBA 선수들 중에 단연 가장 입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선수가 김보미 선수인데 우승이 없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렇네요. 예, 정말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예. 자, 뒤 공간으로 빠져나갑니다. 야, 그렇죠. 자, 첫 이닝 넉점 이후로는 한 점씩 점수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NEC 농협카드. 야, 빈 공간으로 빠져나갔고 다섯 번째 이닝. 아, 얇았어요. 자, 장단 장으로 오는 되돌려치기를 시도한 건데 아무래도 내공 기울기 때문에 예민했던 두께였기 때문에 약간 얇은 두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6세트 단식 경기를 또 담당을 하고 있는 최혜민 선수인데 좁은 공간 파고 들어요. 김보미. 아, 걸리고 마네요. 걸리네요. 5이닝에서는 두 팀 모두 점수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정말 득점할 수 있는 예. 그런 날카로운 공격이었습니다. 예. 야. 12시 당점을 이용한 넣어치기. 오. 다시 동점 기회를 놓칩니다. 자, 지금 쿠션에서 이루어지는 마찰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회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었네요. 대회전 걸려 있죠. 마미캄. 자, 절대 빠질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렇죠. 점. 세트 포인트. 에너지 동 협카드.
자, 빨간 공 오른쪽을 이용한 안으로 길게 세우는 방식. 최대한 얇게 가야 돼요. 두꺼워요. 마지막 한 점. 최대한 얇게를 역시 생각을 해봤던 김보미 선수인데 내 공이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얇게 가야지만 키스를 또 피할 수 있었거든요. 자, 상대가 한 점 남아 있습니다. 휴연스 김세현. 자, 옆돌리기 짧게인데 모자라요. 그러게요. 연숙이 공타가 지금 생기면서 따라잡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휴연스 석점 차고 다시 세트포인트에 NH 동협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인캄. 자, 뱅크샷으로 이닝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너를 최대한 뽑아내도 지금 약간 모자랄 것 같아요. 바꾸네요. 얼른 바꿨죠. 네. 시간이 살짝 부족했는데. 점수 없이 넘어가는 7이닝이었고요. 이제 8번째 이닝. 걸리지 않네요. 네. 자, 지금 뭐 의도한 상황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상황도 있지만 두 팀 간의 어떤 스타트 할 수 있는 그 공 배치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점수가 쉽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세트 포인트입니다. 다시 도전하는 김보미 선수고요. NH 동영카드 입장에서는 이 세트를 반드시 잡아와야 또 동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를. 자, 더블 쿠션 시도입니다. 자, 괜찮죠? 김보미 끝내나요? 성공입니다. 9번째 점수는 김보미가 책임을 졌습니다. 이렇게 세트 스코어 2대2 동률을 만드는 NH 동협 카드입니다. 자, 이제 NH 동협 카드의 오른팔 역할은 김보미 선수를 바꿔야겠습니다. 정말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